안녕하십니까.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 입춘은 봄이 시작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해가 시작된다는 말입니까? 글자로 보나, 계절로 보나, 역법으로 보나, 입춘은 봄의 시작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입춘은 농사짓는 기준에서 새해의 시작은 될수 있어도 매년의 띠가 바뀌는 새해의 시작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입춘이라는 글자는 봄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새싹이 돋는 계절을 알리는 절기에 불과합니다. 입춘은 24절기의 기점인 동지로부터 네 번째의 절기가 됩니다. 입춘은 농사짓는 시기를 알려주는 절기로 사주팔자의 새해 시작 기준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사주 명리학자들은 사주팔자 새해는 반드시 입춘을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사주팔자의 새해를 정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사주 명리학자들께 하면 자칭타칭 대가라고 하는 사주 명리학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하늘은 자에서 열렸고 땅은 축에서 열렸으며 사람은 인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근거문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탄생한 인은 입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춘을 기준으로 사주팔자의 해를 정해야 된다는 이런 해석도 덧붙입니다. 얼핏 들으면 불변의 진리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주 명리학자라면 해서는 안될 궤변이 분명합니다. 천계여자 지병여 축, 인생어 인이라는 말은 소광절 선생의 우주 계병론으로 연월 일시를 정하는 천문 역법은 물론이고 사주팔자 새해 시작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 우주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자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만 8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 되고 땅은 축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 이후에 만 800년이 지나고 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사람은 인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이루어진 이후에 만 8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탄생했다고 하는 우주 진화론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새해 시작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입춘으로 새해의 시작을 정했던 고대 중국 한나라는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인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춘으로 새해의 시작을 정하는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영영 시점인 정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한나라는 연과 일을 동시에 시작되게 정했던 반면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연과 일이 약 45도 떨어진 곳에서 제각각 시작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학계의 입춘 새해 시작 기준은 고대 중국 한나라 시대의 새해 시작 기준보다도 더 못한 엉터리 기준이 됩니다. 연과 일이 약 45도 떨어진 곳에서 제각각 시작되게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의 시작은 영시점인 정자시로 정해야 된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한 사주팔자의 새는 반드시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동지점과 같은 도수가 되는 영영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근거문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인시점과 같은 도수가 되는 입춘으로 사주팔자의 새해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혹세무민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입춘 새해 시작 기준은 농사 짓는 기준보다도 더 못한 엉터리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리사 자격증 시험과 자격증을 관장하는 영리학 단체와 사주 명리학 석사와 박사를 양성하는 모 국립대학 영리학과에서는 사주팔자 입춘 새해 시작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을 언론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한 근거 문헌은 동지 새해 시작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으로 확인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600만 명이 점 헛봤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충청투데이 2008년 3월 10일자 기사와 엉터리 점 배웠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데일리안 2008년 2월 21일자 기사, 그리고
평생 알던 내 사주가 틀렸다고라는 제목으로 실린 데일리안 2009년 5월 26일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지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을 제시해 놓고 입춘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헌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간의 오류를 감추기 위한 술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고도 내용과 사주팔자 새해는 반드시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사주 명리학 박사나 영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주 명리학자들께 보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주팔자 입춘 새해 시작 기준은 오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일, 하나라 시대와 같이 연과 일이 동시에 시작되게 동지로 사주팔자의 새해를 정하는 것이 연월일시 순환법칙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사주 명리학계와 같이 연과 일이 약 45도 떨어진 곳에서 제각각 시작되게 입춘으로 사주팔자의 새해를 정하는 것이 연월일시 순환법칙과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사주 명리학 박사나 영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주 명리학자들께 하면 사주팔자 입춘 새해 시작 기준은 고대 하나라 시대의 새해 시작 기준보다도 더 못한 기준이 되고 사주팔자 동지 새해 시작 기준은 역법과 일치한다고밖에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영룡시인 정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한 달력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뢰2. 갑자년에 갑자월과 을축월이 다시 돌아오는 동지를 기준으로 사주팔자의 새해를 정하는 것이 육식갑자의 순환법칙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년에 갑자월과 을축월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입춘을 기준으로 사주팔자의 새해를 정하는 것이 육식갑자의 순환법칙과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사주 명리학 박사나 영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주 명리학자들께 하면 사주팔자 입춘 새해 시작 기준은 육식갑자의 순환법칙과 맞지 않고 사주팔자 동지 새해 시작 기준은 육식갑자의 순환법칙과 일치한다고밖에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육식갑자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